안녕하세요. 황사란 유인균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새벽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한 9시 반 되면 또 부산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와서 오늘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표한 동영상을 요것만 촬영하며 이제 끝납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균으로 뭐 발효 식초도 만들고 유인균으로 뭐 발효 콩도 만들고 유인균으로 뭐 발효 생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요런 걸 좀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으로 콩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렇게 드시기 쉽게 이렇게 그 콩을 이렇게 먹기 좋게 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콩 일반 여러분들 메주콩 있죠? 그 노란 그 콩을 유인균을 넣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해가지고 보통 한 20개 정도 이렇게 탁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먹을 때 이제 물로 먹어도 물론 좋은데 요 발효 식초 있죠? 뭐 요런 이제 유인균으로 된 발효 식초 요걸 먹을 때 실제로는 식초 요만큼 이게 원액이다 보니까 식초 요만큼이다 물을 이때만큼 탑니다. 한 10배 이상 물을 탑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예요. 독하지 않게 해가지고 마시는 건데 이제 제가 뭐 어떤 분들이 조금 나는 뭐 약간 좀 더 이렇게 많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세요. 그 저 식초 요만큼에다가 소주잔 요만큼에다가 물을 막 한 그득 타가 거기다가 이제 유인균을 보면 이제 안에 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균 안에 보면 이제 요는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근데 요 스푼에다가 한 스푼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탑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유인균 발효식초는 유인균으로 발효를 하다 보니까 그 생균을 그 안에 넣어버리면 뭐 같은 균이기 때문에 뭐 저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 물을 먹을 때 이제 그냥 먹지 말고 이것도 유인균으로 이제 같은 이제 균으로 다 발효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뭐 충돌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콩 한 20개 정도 이렇게 같이 따뜻한 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발효 식초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유인균을 탄 거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이거는 뭐 식전 뭐 내가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난 뒤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밥 먹고 난 뒤에 먹으면 소가 더 잘 되고 뭐 또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뭐 속이 뭐 따갑다든지 부득긴다든지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발효를 한 거는 발효 음식들은 대부분 다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제 이 콩 유인균으로 콩을 발효한 거는 요게 바짝 그 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수분,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 컵을 먹을 것 같으면 두 컵 정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발효 식초를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수분을, 물을 충분히 그러니까 식초를 좀 연하게 해가지고 식초를 넣고 물을 많이 타가 연하게 해가지고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 이제 나는 발효 콩도 처음 먹어보고 유인균도 처음 먹어보고 발효 식초도 이제 유인균을 만드는 발효 식초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 요 안에 여러분 이제 뱃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유인균이 들어가는 그 미생물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전쟁이 뭐 총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제 빵구가 뭐 부글부글 하면서 붕붕붕한 빵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똥이 막 한 그득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은 똥을 통해서 대부분 한60% 정도가 매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미생물들이 여기서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사람의 몸뚱이는 정밀한 발효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60% 정도의 미생물들이 똥을 통해서 매일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미생물들이 계속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균으로 만드는 콩 발효한 콩, 유인균으로 만드는 발효 식초, 그리고 유인균을 다시 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드시게 되면 계속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의 균이라는 겁니다. 사람 몸에 좋은 균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계속 드시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좋은 균들이 점점 많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근데 한번 먹었다 해가지고 다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하게 먹을 때 여러분들이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안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잠도 잘 오고 뭐 그게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게 뭐 특별한 병을 낳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 먹었다고 감기가 낫고 밥 먹었다고 뭐 저기 혈압이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듯이 이것도 똑같은 음식입니다. 근데 먹으면 다른 건 몰라도 속은 무지 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콩이란 매체로. 근데 왜 이거 콩을 자꾸 먹느냐 이러는데 자, 유인균이 균 미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몸이, 유인균의 몸이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그 유인균이, 우리가 이제 이 유인균, 생균을, 바로 요 숟가락에 타가지고 탁 입에 넣어버리면, 이제 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 나오죠. 위산으로 인해가지고 유인균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산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다 녹아버리는 거죠. 위산이, 살균 작용을 또 하죠. 그래서,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콩에다가 발효를 시키면 콩이 또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유인균도 그 유인균의 몸뚱이가 단백질입니다. 그럼 콩에다가 발효를 시킨다는 거는 콩가루에 유인균이 막그 파고들어가지고 그 가루 하나에다가 유인균 수천 마리가 파고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고 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저 이렇게 파고들어 칩을 만듭니다. 저희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요 뒤에다가 영상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띄운 게 400배로 이제 발효한 그걸 위상차 현미경으로 하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네, 거기에다가 보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그걸 막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콩으로 발효를 시켜놓으면 요 안에다가 미생물들이 이제 콩 단백질에 이제 파고들어가지고 칩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콩을 먹게 되면 위에서 다 녹지가 않죠. 물을 막 마시니까 다 녹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위산의 일부는 죽어도 그 콩이라는 단백질이 하나의 그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방어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인균들이 많은 유인균들이 살아서 이제 소장, 대장까지 이제 가게 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균을 그냥 이렇게 탁 먹어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콩이나 아니면 뭐 장아찌라든지 아니면 김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음식들한테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 음식을 몸체로 그 음식에다 칩을 지은 미생물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좋다. 그럼 위산에서 훨씬 더덜 죽는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은 발효를 해서 드세요. 발효를 해서 드세요.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인균 먹는 방법, 세 가지, 이제, 발효 콩으로, 콩을 발효해서 먹어도 되고, 발효 식초로 해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리고 유인균을 바로 먹어도 되는데, 그거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드시면, 드신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를 먹는 것보다는 두 개를 먹는 것보다는 세개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같이 먹어도, 몸에, 뭐, 우리가 음식 많이 먹어봤자, 뭐, 배부르고, 뭐, 그거 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약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드시니까, 오히려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먹으면 어떻냐? 이제 이런 문의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가 여러분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걸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래도 또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문의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